그다음에 뭐 또 한 가지 질문하신 거는 그 아리랑 공연. 네, 질서 정연한 공연 네. 얘기하는 건데. 저... 아리랑 공연을 잘 모르시는 분들. 아, 모르실 수 있네요. 자료화면 좀 넣어주시죠. 5만 명 집체 공연? 네, 예전에 남북관계 좋을 때는 남쪽에서도 많이 그 해외에서도 관광 많이 왔었죠. 네, 아, 맞아요. 그렇죠. 관광 상품도 네. 있어. 패키지에 다 들어가 있죠. 직접 가서 보신 분들도 많죠. 네, 그렇죠. 저는 그거 보는 게 꿈이었는데, 아, 남북관계 좋을 때. 네. 아, 그때 갔었어야 되는데. 자, 근데 어쨌든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발레. 단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네. 세계 최고의 발레단 하면 러시아 쪽입니다. 볼쇼이하고 마린스키 두 개가 거의 쌍벽을 이루는 최고의 발레단인데 미국에 가면 공연 가면 미국에서 찬사가 쏟아지죠. 그런데 네. 뭐라고 찬사를 하냐면 뭐 몇십 명이 한 명과 같이 움직인다. 군무가 엄청난 거죠. 군무가 딴 거 다 떠나서 똑같이 똑같이 네. 움직이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엄청 칭찬해요. 왜냐하면 로열 발레라든가 서구의 뭐 스칼라 발레라든가 이런 데는 안 맞아 그렇게 군무가 뭐. 개인 기량은 있어 또 개인 기량이 또 좀 떨어지는데 근데 네. 네. 개인 기량이 있다 저도 군무는 안 맞아요 어쨌든 네. 잘 근데 러시아는 착착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얘들이 너무 칭찬한 거야 너무 아름답거든 그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될 때 한 놈이 팔 거꾸로 들면 이상하잖아요 그쵸. 약간 각도만 딱 틀어줘도 좀 네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합니다 너무 너무 아름답고 뭐 옆 몇십 명이 한 명과 같이 움직인다 뭐 이런 찬사를 막 보내거든요 그때 근데 걔네들 왜 때렸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아무도 칭찬만 하지 근데 이 러시아 쪽이 왜 그걸 잘하느냐 개인기량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집단주의 성향이 강해요 러시아가 서구에 비해서 서구는 개인주의가 성향이 강하고 그래서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줄을 잘 맞추는 거예요 일치된 동작 같은 것도 잘하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 서구가 따라할 수 없는 일치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건데 요지는 뭐냐. 이게 때려서 되는 거면요. 가장 독재적인 나라들이 가장 잘했을 겁니다. 아, 그러네요. 매스게임을. 네.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수입해 갔었거든요. 북쪽의 매스게임 보고 너무 감동해서. 아리랑 이거 공연을 보고? 5만 명까지는 시도 안 했겠죠. 네. 그냥 그 매스게임 할 때 이거 있죠. 네. 카드 섹션. 네. 이거를 이제 아프리카에서 수입해 간 거예요. 자기들도 해보려고. 방 다 배워갖고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려서 됩니까 그게? 그래서 때려서 되면 다 했겠죠. 그렇죠. 다른 네. 나라도 다 따라 했어야죠. 다 하죠. 네, 못해요. 그래서 이건 자발성이 사실상 기초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사실 집에서 애 한 명만 키워봐도 때려서 안 된다는 걸 다 아실 텐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쉽지가 않지. 그럼요. 그 순간적으로 막 공포를 주면 잠깐 줄 맞추는 듯했다가 또 금방 흐트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들 집중력으로 그거 자발성이 아니면 그럼요. 불가능하네요 아예.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북쪽에서 열병식 할 때 기가 막히잖아요. 네. 줄 맞추는 게 발 올라가는 거랑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트럼프가 그거 보고 뿅간 거예요. 너무 멋있거든. 그래서 우리도 하자고 막 쪼는 거야. 우리도 열병식 하자고. 미국 장성들한테. 우리는 왜 못하니. 나도 열병식 받고 싶어.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미국 장군들이 나도 한 거죠.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빡세게 굴려도 안 된다 이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돈을 엄청 준다고 해도 안 돼요. 발을 못 맞춰. 그래서 미국은 열병식을 못해요. 아예. 군인 열병식을. 그러네요. 미국의 열병식을 본 적은 없네요. 네. 그래서 군대의 질을 평가할 때도 그 열병식을 보통 많이 보는데 그렇죠. 많이 때리는 군대가 발 잘 맞추는 거 아니에요. 자발성이 있고 그 의지가 높은 군대들 있죠. 중동 쪽 요새 하는 거 보면 꽤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안 쌓인 분노가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미국한테 당한 게 있고 또 이스라엘한테 당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갈면서 그야말로 투철한 거 애국심. 이스라엘을 몰아내고야 말겠다 뭐 이런 걸 가지고서 훈련을 하는 게 자발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줄이 잘 맞는 거죠. 비교적. 네. 이게 그 매스게임 카드 섹션 유명한 데가 제주도의 고등학교잖아요. 맞아, 맞아. 네. 뭐 어디죠? 유명한 고등학교? 제1고 뭐 이랬는데. 제1고랑 하나 더 맞나? 있는데. 하여튼 그 고등학교끼리 네. 그 대결 같은 거 하잖아요. 네. 막 올해는 우리가 맞아요. 더 잘. 막 호랑이 뛰고 막 이러는 거. 장난 아니잖아요. 그거 보면은. 근데 맨날 때려요? 거기 나온 친구한테 물어봤죠. 야, 이거 때려서 하는 거냐 자발적으로 하는 거냐. 당연히 때려서 하는 거죠. 당연히 맞으니까 하는 거죠. 했는데 그것만은 아니겠죠. 왜냐면 그게 자기의 자랑이거든. 맞아요. 그 자부심이 장난 아니에요. 그거를 반드시 잘 맞춰야 된다라는 그게 있잖아요. 네. 그 의식이 없으면 아무리 때려도 그게 되겠어요? 누구 한 명이 뛰쳐나갔지. 근데 걔가 그 대답을 당연히 때려서 하는 거죠. 라고 하기 너무 웃겼어. 네. 근데 어쨌든 자발성이 네. 있어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아리랑의 5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10만 명이 참가하기도 해요. 네. 근데 그 10만 명이 일사불란. 와, 진짜 너무 놀랐거든요. 그 영상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들어보니까 그 탈북자 하신 분, 네, 탈북자 분한테 물어보니까 참여한 분들이 학교에서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한대요. 근데 그 연습 기간이 엄청 길고 그런 것도 아니더만요. 연습 기간에 집중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파트만 딱 연습을 하면 돼요. 뭔가 과학적으로 할 것 같아. 네. 그냥 해서 다 있지. 방법이 네. 이렇게 스케치북 이렇게 있으면 앞에 번호 뜬다는 거예요. 몇 번. 그러면 스케치북을 착착착 해가지고 몇 번인지 그거를 다 잘 해놓고 넘기는 신호가 들어오면 바로 넘기고 이런 걸 하는 건데 참가할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거예요. 익숙하니까. 아,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어려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한테는 그게 되게 훈련스럽고 고된 일은 아니었다. 너무 즐겁고 영광이라고 하더라고. 이 아리랑에 참가했다라는 거. 거기에 아주 작은 점으로 내가 여기에 뭔가 기여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영광스럽고 자부심을 느낀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 아리랑 공연을 우리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죠. 유튜브에 치면 나오면 유튜브에 있을걸요. 여러분 네. 봐보세요. 예전에는 그 LED 아니에요. 그거 카드 섹션이에요. 남북 그 교류할 때도 네. 그 아리랑 영상들이 많이 돌았죠. 제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